아빠. 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항상 싸워왔어. 그치만 방금 이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아빠도 생일 선물을 받았으니까. 다 읽었어? 그럼. 내 날개를 너에게 줄게. 훨훨 날아가라. 근데 궁금해서 소설 속에 새는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소설 속에 새는 사실 솔라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새는 자신의 날개를 포기해서라도 솔라의 꿈을 이뤄준 거야. 멋지다. 모델이 아무래도 바보. 바보? 바다의 보물? 늦었지만 고마워.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어. 그 힘으로 난 평생을 살겠지. 이 순간을 잊지 않고 늘 떠올릴게. 눈이 부신 이 순간을 오늘 우주를 떠나기 전 이젠 떠날 준비를 해. 속으로만 하던 그 말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한마디 용기 내서 말하려고 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늦지 않아서 반응이야. 그리고 또 고마워. 아빠 마음이 내게 전해줘. 그 힘으로 난 평생을 살겠지. 살아가다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면 꺼내볼게. 이 마지막